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사는 게 이런 거야. 마음 먹고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또 주식시장에 또 한 변화가 생겼어. 그게 뭔지 알아, 여보? 최근에 급등 나오는 것들. 확 나온 한 며칠째야. 일본이 전략 물자 수출 규제한다고 하잖아. 지금 당장 뭐 물건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허가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해서 물건을 줄지 안 줄지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뭐 불산 뭐 이런 거거든? 포토레지스터? 이게 지금 우리가 재고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반도체 여의도에서는 세미나도 하고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뭐 얘기하고 그랬나 보더라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뼈를 주고 살을 주 아닌가?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뼈를 주고 살을 취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뼈도 주고 살도 주고 이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이게 사실은 발단된 게 강제징용 뭐 피해 뭐 이런 거거든. 뜻은 다 좋다 그거야. 난 뭐 사실 역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지랭이야.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그러면 왜 임진왜란 때 피해는 왜 청구 안 하냐? 왜 그것만 청구해? 그때 강제징용 때. 이거는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써먹는 거거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 근데 피해볼 것들이 막 보이지 않아. 나는 결국은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고 봐. 그리고 팩트맨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럴 때 또 우리가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 반대야. 불매운동 해야 돼. 여기서 들고 일어나야 돼. 국민들이. 사실 늦은 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100% 이거 정부 탓이야. 가면 안 되는데 왔잖아? 국민들이라도 지금 불매운동이라도 해가지고 막 들썩들썩해서 일본 너희들도 더 피해볼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은 막 불매운동하고 막 난리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빨리 만나가지고 적정히 합의해. 그거 강제징용 있던 거 없던 일로 하고 그걸로 재산몰수하고 한다니까 일본 애들은 황당한 거 아니야. 언제적 이야기를 갖다가 앞으로 100년 뒤는 얘기 안 할 거야? 100년 뒤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 진정성 있는 사과해. 그 진정성 있는 사과해. 그러면 아니야. 진정성 있는 장난하나 지금. 난 누구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라에 큰 피해가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바른 길은 국민들은 막 난리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빨리 수습해가지고 이걸 없애게 해야 돼.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주식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야. 난 사실 역사 무지랭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쭉쭉 날아가냐. 솔브레인 같은 거 쭉쭉 날아가잖아.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나 같으면 난 사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얘네가 그거 불산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향후 이거를 내재화 시키는데 한 5, 6년 걸린대. 그리고 이제 다변화하고 하겠지. 당분간. 근데 당장 우리 반도체 생산 만약에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 난리 나는 거야. 대한민국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지 모를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왜 점점 매출인지 모를 거야. 근데 그나마 있잖아. 나라가 굴러가는 건 왜 굴러가냐면 세금을 갖다가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거든. 지금 점점 골병 드는 거야. 근데 그 세금의 원천이 반도체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나오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라니까. 지금 세금 뿌려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나라는 점점 골병 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서민들 점점 골병 들고 있는 거지. 그거 뭐 지역카드 갖다가 페이백 해주는 걸로도 한계가 있어. 그것도 돈을 뿌리는 거거든. 세금 갖다가 그냥 막 뿌리는 거거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당분간에 당시간에는 못 만드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 왜 일본이 그러면 그거 전략 물자 가지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됐냐. 그거는 한 몇십 년간에 돈만 좀 그냥 줬거든. 그리고 원래 반도체 최강자가 누구였어? 일본? 일본이었어. 그러니까 그 물질들 그 만드는 기초 소재 같은 걸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는 마지막 제조 파트에서 급격히 성장을 해가지고 삼성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재화를 하긴 했는데 당연히 뭐 돈 주고 쓰면 되는 거 꼭 내재화까지 해야 되겠어? 했던 것들은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일본도 아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격에 들어온 거지. 공격에 또 빌미를 제공했고 우리가 먼저 선빵 때렸잖아. 이제 뭐 쌍방 폭행으로 가지만 선빵은 이제 저 한국에서 때렸단 말이야. 이게 걔네들 할 말이 좀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그런데 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가 8.1% 빠지네. 장이 진짜 코스닥은 내가 볼 때 거진 이제 바닥 왔고
코스피는 다시 이제 기관조정률 쭉쭉 빠지고 있어. 내가 재미없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빠져가지고 빠지면 한 2100 조금 깨고 뭐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재미없을 거야. 재미없을 거야. 그런데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겠어? 좀 올라간 것도 좀 줄였어. 재미없는 거를 우리는 다 알잖아. 다 얘기했잖아. 다 맞췄잖아. 괜찮은 것들 있잖아. 오늘 막 급등한 거 어이없이 급등하는 것들 혹시 들고 있으면 좀 줄이고 괜찮은 것도 좀 사놔야지. 그래도 우리 사놨던 것 중에 좀 급등해가지고 현금 좀 생겼잖아. 그리고 좀 그렇다 빠졌던 거. 오늘 나 저거 샀네. 와이솔 또 샀네. 이솔이. 그때 고점에서 깠잖아. 빠졌잖아. 또 샀잖아. 어? 지금 또 빠져가서 산 것들 막 있잖아. 오로라랑 막 디케랑 예전에 하던 거 샀잖아. 이거 올라가면 몇 번째 먹는 거냐 이거. 와이솔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했는데 이거 더 빠지면 이것도 막 물렸다고 막. 와이솔 다시 샀다. 이솔이 못 떠나. 이솔이도 이거 여자 이름 아니야? 그리고 그나마 2차 전지 쪽이 또 좀 눌렸다가 괜찮을 것 같아. 포스코 케미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또 오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것도 종목 얘기도 해주고 해야 형들이 또 좋아하지. 맨날 뭐 다 아는 얘기만 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재미없잖아. 종목 얘기를 가끔씩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또 보는 사람도 그게 있고 또 물려서 또 한탄하는 같이 또 동병상련 그것도 하고 또 수익남을 같이 빠사! 이것도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장의 전략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가 남았냐면 이럴 때 뭐를 세팅해야 되냐면 나는 대북주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실무협상 들어갔잖아. 2-3주간 실무협상 할 거야. 디테일적인 거. 근데 난 이번에 조그만 거라도 뭐 나온다고 생각해. 일부 전진 한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이렇게 쇼를 했는데. 야 이러고 아무것도 없이 또 노딜 해봐. 그러면 다음 타임라인까지 부담이 커져요. 트럼프 형이 나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니까 내가 트럼프 형같이 생각해야 되나? 아이 머리야. 트럼프 형이 나야. 그럼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난 망했다. 냉철 돼버렸다. 이거 완전 중산층 돼버렸구나 이거. 내가 트럼프 형이면 타임라인을 짤 거야. 점점점. 좀 있으면은 너무 외부 쪽에다가 집중할 시간이 없어. 내부에서 마무리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 민주당이나 그 공격하는 애들 걔네들에서 상당히 더 벅차단 말이야. 그거 계속 외부 쪽에 신경, 어느 정도 외부 쪽에 세팅을 해놓고 명분을 만드는 거지. 봐.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한 다음에 민주당하고 내부 쪽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가면서 재선 노릴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그렇겠지. 너 내 말 들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 듣기 전에 나 자기 맨날 내가 영화 볼 때 막 이거 이렇게 돼 범인 제야 그러면 자기 막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기 맨날 그러잖아. 그게 그런 거라니까. 자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막 투자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옆에 있어서 나 없어도 혼자 막 이렇게 잘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그 꼭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다른 생각이었으면서 내가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맞는다 싶잖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 그런다니까. 겁나 따라해. 아 유튜버들도 내 거 본다니까 겁나 따라해. 보면서 막 따라하는 거 보여. 겁나 따라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가 봐. 나 사실 잘 모르겠는 얘기인데 그냥 하는 얘기인데 대북주 중에 있잖아. 지금 팍팍 날라가고 시세 받은 걸 사면 안 돼. 내재 가치가 없는 걸 사면 안 돼. 2-3주 뒤에 나는 될 가능성이 지금 한 80%로 보거든? 80% 정도로 봐. 될 거야. 내가 80%라 그러면 내 말대로 가. 뭐라도 하나 조그만 거 일부 전진 한다는 게 완벽한 딜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나는 봐. 왜냐면 둘이 원하는 게. 근데 약간 되는 거 같은 그런 희망을 줄 거란 말이야. 그거 알아, 둘 다. 둘이 이미 그거 했어. 그건 이미 통했어. 그냥 이쯤에서 하자. 했어. 그게 둘한테 다 이득이니까. 그러면 시세 받고 날아가는데 혹시 빠그라져도 잘 안 돼도 안 떨어질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있어. 사실은 내가 바닥에서 동부건설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런 종목이야.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주가는 완전 바닥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좀 모멘텀 이것저것 뭐 폐기물이나 이것저것 붙으면서 쫙쫙쫙 날아가잖아. 땡큐잖아. 단기에 한 40% 먹었잖아. 땡큐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세팅을 해야 된다. 다 알려준다. 다 알려줘. 그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종목을 불라고 봐서 내가 그 얘기 때 원론은 다 얘기했어. 이제 원론은 내가 다 얘기해줬어. 우리 나는 방송에 까버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다음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내가 조금씩 이제 짚어줄 거야.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고 나 안 봤으면 좋겠어. 딴 데 가서 아 취미 뭐 이거 보면 되지. 왜 이거 슈퍼게임들 와가지고 이거 왜 보는 거야. 그렇게 세팅하면 돼. 야 이거 갖고 오늘 주식 주식 너무 많이 했다. 아, 큰일 났다. 아우 뭐 그래. 내가 요즘 막 되게 정신이 없어. 나 요새 답장도 못 해주고 있어. 요새 정신이 너무 없어 갑자기. 유튜브가 이상하게 시간이 막 많이 들려가고 유튜브로 되면 사람 만나고 막 연계되고 우리 또 저번 달에 막 세금 낸다고 생쇼 했잖아. 세금 이거 골치 이런 것도 다 누가 딱 나 조수가 딱 있어가지고 한 큐에 막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자기한테 물어봤잖아. 꿀팁인 것 같아. 이게 세무통이라는 앱인데 이게 잘 나오나? 세무통? 세무통이라는 앱인데 이걸 내가 딱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있잖아 유튜버가 이게 플랫폼이거든. 내가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전국에 있는 형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야. 그 형들 중에서도 주식하는 애들 중에 유튜버 중에 누가 있나? 하다가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내 걸 보는 거지. 그리고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요 누르려고 또 보겠지. 알려주잖아. 근데 유튜버가 사실은 주식쟁이들 중에 그것도 실력으로 좀 낮춰가 도움되는 순으로 줄을 세우면은 나는 좀 상위권일 거야. 나는 진짜 막 100만 유튜버 되겠지. 유튜버가 날 안 밀어줘. 좀 밀어줘. 아니 안 밀어줘도 돼. 밀어주면 난리 날 것 같아 지금. 그냥 지금도 지금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 유명해지면 밀어주면 그냥 그만두는 날이야 그날이. 근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내가 관심이 많은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 세무통이란 것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든 비즈니스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 뭐냐면 단순히 얘기해주면 나를 괜찮은 세무사랑 연결을 시켜줘서 나의 비용과 수고를 아껴주는 거야. 괜찮지. 굉장히 괜찮아. 이거는 이 플랫폼은 이제 모든 거에 이제 적용이 돼. 일종의 세무통은 세무계의 넷플릭스 같은 존재야. 넷플릭스도 그거잖아. 추천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세상이 생산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세무통에다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지. 취미생활, 유튜브라든지 이제 자전거 타기라든지 내 취미생활 하는 거지. 아껴주는 거지. 세무통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해주면 얘가 비교근적 어플들이 세무통만 있겠어? 다른 것도 있겠지. 근데 여기가 1등이야. 1등 써야겠지. 그리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세무법인인데 자기네 업체를 비교한다고 해놓고 자기네 업체 뭐 밀어주고 하는데 여긴 아니야. 정말 다수의 세무사들이 무한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은 경쟁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가만히 만약에 세무사인데 내가 세무사 앞에서 혼자 아도치고 있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싸게 받고 하는 거야. 효율성 떨어지겠지. 그 독과점에 피해가 나오겠지. 여긴 아니야. 무한 경쟁이야. 그러니까 세무사들 얼마나 친절하고 열심히 하겠어. 수많은 세무사들이 여기하고 제휴된 데서 이제 딱 깔려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딱 집에 앉아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여러 세무사 중에 나와 맞는 세무사를 찾는 거지. 꿀이지. 우버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클 수 있었던 거는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그 피드백이 있었던 거거든. 후기가 있는 거야. 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누가 좋다 안 좋다 충분히 파악이 가는 거지. 이게 핵심이거든. 아 여기는 이 기능이 있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무 비즈니스가 있잖아. 나도 이제 세무 상담을 하지만 전부 분야가 있어. 세무가 굉장히 복잡해졌어. 예전에 내가 했잖아. 부동산도 간단했다니까. 지금은 되게 복잡해졌어. 그래서 너무 뭐 아니면 뭐 자산 좀 나눠져 있단 말이야. 자기하고 맞는 세무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오늘 세무사 갔는데 이 사람 그쪽에 잘 몰라. 그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수고가 간단 말이야. 사람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비용 많이 들어가. 그런 걸 한 방에 해결되는 거지. 전문 분야 세무사를 만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뭐 자산에 관련 세무를 맡기가 기장 맡긴다. 아니면 난 뭐 노무 쪽이다. 난 회사 법인세다. 딱딱딱 나눠서 전문 분야는 애들이 나누지. 전문 분야로 나눠질수록 효율성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중재자가 되는 거지. 그 중재를 해주는 거야. 그치? 괜찮지? 플랫폼 때문에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형들 중에 너 혹시 뭐 세무통 거기서 광고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예리해. 근데 돈은 못 받았어. 광고 맞아. 내가 광고가 여러 개 들어왔거든. 다 잘랐어. 잘랐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뭐 유서투자
이상한 광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음에 좀 좋은 광고를 왔으면 좋겠는데 생호통에서 이제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정도 우리는 책정하고 있다고 딱 얘기를 줬는데 난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회사가 괜찮은 거야. 내가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 광고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무통의 대표님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겠어?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괜히 저거 냉철한테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 50만 원 주고 저 광고 맡겼는데 전마 때문에 50만 원의 효과가 아니라 효과가 전혀 없으면 50만 원 날린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최소한 내가 50만 원 투하했으면 1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의 효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가 형들도 많고 굉장히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은 세무통에 딱 맞아. 아주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는 건데 내가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거야. 먼저 돈을 주신다는 걸 내가 주지 마시라. 먼저 내가 광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안 주셔도 되고 있다 생각하면 주셔도 되고 금액도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주셔라. 광고주가 불만족을 가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불만족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니 주셔봤자 우리 가족도 밥 한번 먹으면 끝이야. 책정된 상한선이 그래. 근데 재밌잖아 이것도. 내가 이 앱을 봤는데 이거는 안 받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야. 나는 무료 광고도 막 하려고 그래. 이거 괜찮다 싶으면 알리는 선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무료 광고 하고 싶은 회사가 세 명 있거든. 그 세 명 형하고 친해. 오너더라고. 재용이 형하고 의선이 형하고 또 누구네 한 명. 이 형 서운해하겠다. 바로 안 나와서 이름. 용진이 형. 용진이 형 미안하다. 갑자기 세 번째 나와가지고. 용진이 형이 1번인데 우리. 내가 이 형들은 연락 주면 무료 광고로 이마트 가서 간장 끼어 얻는 거야. 이마트 돈도 못 받을 거야. 왜냐면 실적이 적자 가능성도 있어. 내가 저 오히려 돈을 좀 보태줘야 돼. 용진이 형 좀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용진이 형은 밥 먹으면 내가 밥 사지 내가. 용진이 형 요새 어렵잖아. 연락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통 이렇게 했는데 로고송도 우리 또 만들었잖아. 세무통! 세무통! 세무센통통! 사실 지금 급조했어. 세무통! 세무통! 세무센통통! 자기도 해봐. 아니 만원 더 준다. 그래? 세무통! 세무통! 세무세무통통! 2만원! 광고도 찍고 한바탕 웃고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시너지라니까. 광고도 찍고 웃고 뭐 돈은 떠나서 좋잖아. 알잖아. 오늘 내가 좀 주식 얘기를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정성 들였지. 종목명도 막 얘기하고. 그 왜 그랬겠어. 광고만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 아직 돈 받은 광고도 아닌데 혹시 안 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야.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사실 막 더 막 풀고 싶어. 더 막 뭐 더 풀 거 없나? 장이 좀 썩썩해가지고 좀 더 빠지면 좀 풀자 그때. 보통은 있잖아 자기 거 홍보하려고 막 올라가는 거에다가 막 얘기하거든. 아니야 나는 그거는 반대되는 생각이야. 사람들이 나로 인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 손해보면 안 돼. 결국은 그거 손해봤다고 나한테 욕하고 돌아온단 말이야.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럼 오늘 광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들어가세요.